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얼른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이미 장은 이사님이 전무님한테 밀려서 이미 장은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진행을 잘못한 거지 뭐. 오케이. 자, 그러면 예,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시장 출발을 했는데 현재 코스피가 플러스 16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 출발해서 플러스 8포인트 다시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확실히 코스닥 지수가 더 강한 그런 모습이고 오늘 이제 강한 이유는 셀트리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셀트리온이 주가 6% 올랐고요. 그러니까요. 셀트리온 제약이 9%, 헬스케어가 6%. 이제 방금 속보가 떴는데 지금 공고 나온 거죠? 네, 그 방금 이제 전자공시에 올렸습니다. 셀트리온이 네. 유럽 의약품청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판매 승인 공고를 획득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한두 달 내에 승인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레키노라주에 대한 이제 뭐 유럽 승인 언제 나오냐 좀 답답해 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네. 그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오늘 바이오주도 좀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휴젤 같은 기업들도 뭐 이렇게 보톡스 그 리스크 때문에 빠졌는데 오늘 그 가처분 신청이 좀 받아들여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5% 정도 급등하고 있고 또 2차 전지 섹터인 동화기업이 오늘 8% 주가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바이오 이쪽 섹터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분위기가 좀 좋은 편이고 코스피 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강한 가운데 SD 바이오 센서가 13% 오르는데 그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예, 그 저거 아니에요? 진단키트. 예.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 방금 예, 가기 전에. 이 기업은 그죠? 이제 예상을 못했던 기업이거든요. 사실 전혀 MSCI 편입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어제도 주가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예상을 깨고 이제 되다 보니까 주가 바로 한 13%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인도 공장 뭐 증설 추진 얘기까지 있어서 오늘은 오랜만에 좀 주주분들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I 테크놀로지가 한 5% 올랐고 대우조선해양이 한 3%. 그 철강주가 오르는 게 그 세계 최대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이 이제 좋은 실적 전망을 내놔가지고 주가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제철, 포스코가 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증시에서는 지금 경기 민감주도 좋고 뭐 이게 성장주하고 뭐 민감주랑 이제 갈라진 게 아니라 그냥 다 고르게 좀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많이 빠지는 건 좀 게임주입니다. 크래프톤이 한 3% 빠졌고 어제 상한가 갔던 NC소프트가 마이너스 5% 일단 하락하면서 게임주들은 이제 어제까지는 뭐 너무나 강했는데 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도 보면 아까 동화기업은 강한데요. 에코프로 BM은 또 오히려 좀 밀리면서 강했던 건 약해지고 약했던 건 강해지고 그러는군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증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강했던 종목들이 올라갈 때 시장이 반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상화되는 모습으로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증시는 물론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뭐 이렇게 돋보이게 강한 건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외주들이 급반등 보이면서 현재 코스피가 18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은 한 7포인트 정도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어제 아쉽게도 좀 잘 사다가 막판에 전기전자를 좀 많이 팔아버리더라고요. 증시가 조금 흔들렸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조금 그 밑꼬리 달면서 올라갔는데 오늘 일단 오전에 좀 특징적인 건 외국인 수급인데 현재 한 600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아요. 뭐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거의 한 500억 정도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파는 거는 이제 어제랑 정반대인데 어제 게임주를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은 외국인이 다시 팔아버리고 있어요. 350억 팔고 있고 제약주 팔고 이 두 개 섹터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전 업종을 거의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아직도 게임주 쪽 사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업종 매수하고 철강 매수하고 나머지는 다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은 좀 철저하게 굉장히 다른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지수 좀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한 300억 정도 일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거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는 사고 있는데 오늘 오후까지 이게 이 지금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른 편이긴 한데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 코스피 반등 강도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섹터적으로는 오늘 그 요소수 관련주가 다시 좀 일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유럽의 철강주가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철강 기업들이 지금 그 상승률 상위에 있고요. 반도체 재료 또 조선업종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 일부 올라가고 또 셀트리온 영향으로 바이오시밀러 이쪽 관련주도 오늘 분위기가 좋고 LIG 넥스온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오늘 방산주도 분위기들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OLED나 폴더블폰 관련주도 삼성전자가 아까 잠깐 좀 기사를 봤는데 내년도 폴더블폰 생산량을 크게 늘린다는 기사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폴더블폰 부품주가 정말 모처럼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파인테크닉스가 거의 10% 가까이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폴더블 진짜 재앙이었어. 네, 재앙이었죠, 진짜. 재앙이었어, 재앙. 아, 폴더블이요? 지난번에 폴더블 뭐 했다가 다시 완성복귀 다 해봤어. 아, 그게 그래요? 인기는 있는데 네. 수요 측이 좀 잘못돼가지고요. 아, 공급이 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못 판 거예요? 못 아니면? 판 거. 아니, 그러니까 팔, 그러니까 물량이 없던 거죠. 자동차처럼. 어, 봐봐. 수요가 너무 많은데. 아, 완성복귀 바로 됐죠. 그때 왜 폴더블 한참 뭐 관심 좀 가지셨었잖아요. 내가 아직 안 사서 그런가 봐. 이거 사실 안 사셔갖고.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워낙 지금 인기가 많으니까 네. 내년에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이제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상 복귀했으니까 또 잘 봐야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실 때 이게 그 뭐 매출이 떨어질 때 이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면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주가 좀 복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 사이드 병목 현상이라는 게 우리 전통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이 된다. 장사를 해본 사람이라. 야 손님이 없어서 물건을 못 팔지 뭐 물건이 없어서 물건을 못 파냐? 그 얘기 많이 하시죠. 항상 그 얘기했거든. 어 근데 이게 너무 기간이 오래 가네. 장사랑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그런 영향을 준 거지.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게임주가 NFT 이쪽 섹터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는 일단 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이따 오후까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안정적인데 좀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좀 내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은 계속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뭐 주요 리포트들 또 갖고 오셨죠? 네네. 네. 일단 그 이은택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가장 많이 좀 이제 그 영향을 줬던 게 에너지 가격인데 파웰이 사실 4월달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노숙촌 보면서 가슴이 미어진다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부양 의지를 천명했을 때 그때 불행의 씨앗이 좀 뿌려졌다. 예, 그러니까 너무 부양보다는 물가 좀 생각하면서. 좀 긴축도 좀 약간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파웰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불평등은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약간 좀 바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점점 그 아저씨 별로 신뢰가 안 가기 시작한다. 네. 어? 말을 이렇게 일시적이라 그러더니 뭐 꽤 긴 일시적이라고. 너무 이제 인플레가 오래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거 아니야 또. 네. 통화정책으로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달에 노숙촌 거 봐보면서 아, 통화정책을 좀 돈 더 풀면 네. 해소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물가가 좀 압력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 추세를 뒤집는 게 지금 최우선 과제라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바이든도 인플레 원인을 에너지라고 정의를 해버렸거든요. 결국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도 있고 이랑 협상에 참여할 수도 있고 오펙의 증산 압력 또 원전 이런 것들 또 정책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도고요. 물론 뭐 아직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이슈만 좀 제기돼도 에너지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뭐 달러 강세, 신흥국 물가 긴축이 이슈가 계속 좀 압박을 하겠지만 어쨌든 내년 초 이후엔
이런 인플레도 정점이 확인되지 않을까. 특히 이은태 연구원은 이 가수요가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말 쇼핑 시즌이다 보니까 가수요가 일어나면서 인플레가 더 발생할 수 있다. 네. 그건 이제 끝나면 해소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조금 고통의 시간이 이어질 수 있더라도 좀 해결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애널리스트가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가 좀 너무 높은 상황인데 금리 인하하기도 좀 쉽지 않고 좀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을 미중 갈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중 간의 갈등, 또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 이런 점들이 중국의 물가에 좀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아마 15일로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화상으로 열리게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정말 전형적인 얘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뭔가 좀 관계 개선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은 뭔가 갈등에서 실마리만 나와도 이게 증시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TB 투자증권의 이제 박석현 그 김한진 연구원님이 이제 그 다음 주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라는 이제 제목으로 보고서 쓰셨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 급등은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 급등이 상당히 이미 좀 노출이 됐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하자 그런 좀 저점 접근을 하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중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물가 뭐 연준이 이제 그 서둘러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지만 네. 이런 금리 인상 횟수까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다. 예, 그런 좀 시각이고 또 미국의 경우는 그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오히려 먼저 지금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의 선행성을 보이는 게 원자재 가격 지수래요. 금속 지수인데 이게 상승률이 좀 꺾이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전됐기 때문에 한번 물가에 대해서 좀 너무 우려하는 것보다는 예, 지금은 좀 저점 접근 전략으로 네. 한번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내용이니까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나 더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네. 그리고 신한증권의 이제 최대현 애널리스트 이번에 근데 좀 참고하실 게 좀 강세론 자시니까 그 굉장히 좀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네. 어쨌든 한번 그거 그 DDR5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요새 뭐 심텍이라든가 보면 뭐 이렇게 DDR5 관련주들이 장이 안 좋은데 막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DDR5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텔이 11월 4일날 알더레이크라는 CPU를 출시했는데 네. 이게 PC에 지금 들어가는 CPU고요. 내년에 이제 2분기에 서버용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사파이어 래피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DDR5를 네. 지원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DDR5가 속도, 전력 소모 이런 것들의 강점이 있고 그래서 서버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안 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서버는 24시간 가동해야 되니까 전력 효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가정용 PC는 그냥 끄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서버는 끄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DDR5 도입을 굉장히 좀 빨리 할 것 같다. 네. 시장 기대보다는 그렇게 본다라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 메모리 업체한테도 좋은 좀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 업황의 핵심 변수 중에 하나로 DDR5를 좀 보고 있다. 그래서 4분기에는 밸류에이션 콜 뭐냐면 이제 가격이 싸니까 좀 사보자 네. 그 내용이고 내년 1분기에는 모멘텀 콜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인 DDR5 모멘텀을 한번 보고 사보자라는 그런 좀 내용이니까요.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DR5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해요? 아니면 다 하죠. 아, 둘 다요? 모든 업체들이 마이크론도 하고. 예. DDR5 지금은 가격이 좋고 내년 1월 내년 초에는 모멘텀이 들어올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점 매수를 해보자는 의견 같고요. 워낙 네. 가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예.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오늘 그리고 증시 일정은 이제 미국에서는 소비 심리 지수가 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 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이군요. 네, 오늘 이제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 TV도 들어왔고 한국이 이제 OTT 참 우리나라 이제 땅은 좁은데 OTT 시장은 굉장히 대전이야. 완전 대전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디즈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아침에 월스트리트 브리핑 들면서 네. 생각이 나서 이 말씀 내가 한번 꼭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에 미국 시장이 반등하는 국면에서 가장 각광받은 주목 하나를 택하라면 네. 월 디즈니예요. 디즈니가 작년 3월 달에 80불 대였거든요. 근데 올해 2월입니까? 얼마냐면
100불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요. 지금 한 170불 선 이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기업이죠. 네. 작년에 162불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기업인 이 디즈니 콘텐츠 기업 아니에요, 또. 그죠? 물론 이제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어서 상승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콘텐츠가 올라가면서 작년에는 완전히 다 셧다운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견조한 주가 상승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올해 초에 200불 넘어가던 게 지금 162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 그러니까 뭐냐 제 생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올해 좋았죠. 네.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있고 혁신 기업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뭐 집중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디즈니를 투자한 사람이었다면 예? 거의 삼성전자 수준의 낙폭을 그치. 보인 거거든. 200 몇십 불에서 200불에서 162불 간 게. 시기도 비슷해요. 네. 그러면 미국의 대표적인 콘텐츠 기업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는 또 상대적으로 이 경쟁 기업인 넷플릭스는 빵에서 퇴출된다는 얘기했는데 맞아요. 사상 최고가 가는 거예요. 또 그게 뭐냐? 어떤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주식들이 견인하는 거예요. 네, 확률은 더 높지만 근데 우리 시장도 뭐 작년만은 훨씬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고 오히려 연초 대비해서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화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큰 주식이 당연히 올랐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열심히 안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미국 시장에 가면 아니 가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야 된다는 뭐 포트폴리오 글로벌 포트폴리오 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미국 시장에 간다고 해서 다 먹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인텔을 샀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를 들면 꽤 괜찮아 보이는 회사들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전략적으로 사는지 사서 먹어야지 사서 수익이 나야지 그게 수익이지 지수 보고 최고가 착시입니다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물론 그 시장이 우리가 가야 될 시장이고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건 분명하죠. 글로벌 시대니까. 네. 그러나 아까 디즈니 얘기를 하셔서 작년 얼마나 각광을 받았던 거 그렇죠? 비장관 무조건 먹는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아니, 꼭 미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시장이다 그렇다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앞으로 어디가 확장되냐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증시에서 보니까 유니티라는 기업이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유니티 이제 게임 엔진 만드는 기업. 메타버스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유니티하고 언리얼. 네. 네. 근데 이제 유니티가 세계 1등이니까. 세계 1등입니다. 네. 오늘 주가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 어디가 나오는지. 근데 이제 사실 글로벌 라이브 저녁에 하지만 거기 미래에셋 증권 그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거기서 워낙 글로벌 그런 이제 인사이트들 많이 제공해 주시더라고. 저도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미국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이제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한국처럼 그래서 이제 연구원분들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되게 좀 좋은 자료들 많이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밤에 글로벌 라이브 그리고 아침에 저희 방송 전에 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그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필수 시청 코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그쪽에서 우리를 홍보해 줘야 될 것 같아 이제. 근데 결국 그게 이제 뭐 주식을 맞추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그런 게 좋더라고요. 아 미국에서도 이런 산업 여기가 확장된다. 이런 우리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해 주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정말 수익이 제 계좌에서 실현이 돼야지 그게 성과죠. 남들이 먹은 거는 저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남들이 먹은 거는 내가 거기 들어갔을 때 그만큼 내 몫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것도 되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그러면 오늘 우리 영이사님과는 요 정도 하면 오늘은 그래도 오늘 괜찮네요. 코스피가 늦게 시작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10분 늦게 시작했는데
말이 23분이 제가 한 3분 썼고. 네. 코스피가 거의 한 1% 가까이. 아, 코스닥도 그러네요. 네. 0.88%. 그러니까 오늘은 게임주만 안 좋고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뭐 게임주의 세상이었잖아요. 네, 게임주만 빼고. 그렇죠. 아, 디어유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올라가는데요. 기겠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또 고생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